인생은 평생 공부하는 것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하고 계시나요? 저는 뭐 네, 항상 공부하시잖아요. 네, 저도 뭐 늘 네, 공부하고 그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학습하고 있는 게 없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런 거 좀 재밌어 하잖아요. 네, 저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뭐 궁금한 게 생겨서 맨날 찾아보고. 맞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약간 잡다한 짓이 기억하는 거 좋아하고. 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좀 더 잡다해요. 좀 더 잡다하지요. 정말 그 아주 얕고 넓은 지식이 있잖아요. 정말 거의 백지장과도 같은 지식.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알다 보니까 전문적이거나 막 이제 정확하지 않은 게 정보가 들어오면 약간 불쾌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뭔지 알죠? 있죠, 있죠. 그 이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내가 알기론 그거 아닌데. 아닌데? 근데 또 바로 지적도 못해. 왜냐면 그치? 나도 얄팍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모르니까. 근데 약간 애매한 느낌은 아닌데. 있어. 그 나의 그 무지에 대한 불쾌함과 맞아요. 잘못된 정보에 대한 불쾌함이 살짝 같이 그렇습니다. 공존하기가 하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조금만 그 적당히 애매하게 알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해. 그때 입 조심해야 돼. 차라리 아예 모르든가.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나를 배울 때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부터 오, 나 이제 뭐 아는 것 같은데 하다가 아, 난 사실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이렇게 맞아, 되잖아. 맞아. 원래 지식의 이 맞아. 곡선이. 그래서 맞아. 이 영역까지 가야 되는데 처음 뭔가 이 배울 때 잠깐 재밌을 때 이때가 진짜 위험한 거야. 아, 제일 위험하지. 제일 운전도 그래? 운전도 똑같아. 이때 사고 그래. 났고. 사고 제일 많이 나. 맞아요.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는 이 곡선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사람이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예, 자꾸 이렇게 뭔가 잠깐 처음에 삘 받았을 때 자꾸 헛소리하고 실수하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 아, 실수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 저도. 네, 많이 했어요. 이 또 조금 얄팍하게 하면 아는 척하고 싶거든, 막. 괜히 나서고 싶고. 그건데? 아, 그거 이거야, 이랬는데. 아닌 거야, 진짜로. 실제로는 더 깊은 영역이 있었어. 나중에 진짜 그 이불킥. 이불킥. 그래서 맞습니다.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얄팍한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정말 뭔가 자랑을 위한 나섬을 위한 공부가 아닌 진짜 아하. 자기의 발전을 위한 그런 공부를 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인트로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해도 해도 끝나지 않고 뭐 리뷰어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지만 이 리뷰도 정말 해도 해도 그렇죠. 자꾸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맞아요. 지식도 되게 뭔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네, 아직도 맞아요. 제가 기존에 뭐 잘못 전해드렸던 정보도 많고 그래서 늘 정말 반성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네, 가끔씩 나오는 실수는 저희가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할 테니까 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기타 콜링스의 OM2H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입니다. 이거 드롬 리뷰 나가기 전에 나가는 기타여가지고 이건 진짜 인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많아서 OM2H는 기본적으로 탑의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저먼 스프루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인기 모델이라 그렇죠.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심지어 가격도 비싼데 가격도 비싼데 그냥 나가. 그렇죠. 이게 OM2H가 기본 모델 시티카 스프루스 그리고 저먼 스프루스 에디론닥 스프루스 토레파이드 시티카 스프루스 이렇게 있는데 그 모델명이 그냥 기본 그리고 저먼은 G가 붙고요. G. 에디론닥은 A가 붙고 토레파이드 시티카 스프루스는 T가 붙어요. T. 그래서 요게 가격이 비싼 순으로 따지자면 T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이 아니군요. 에디론닥하고 T하고 똑같네요. 에디론닥하고 T, 그 다음에 저먼, 그리고 기본 모델 이렇게 되는데 기본 모델하고 T와 A하고는 거의 가격 차이가 뭐 한 150만 원 가까이 상당히 가격 차이가 꽤 나고요. 지금은 좋은 기타 한 대 맞아요. 차이예요. 지금은 이제 저먼도 드디어 700을 넘었습니다. OM2H 기본 모델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600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OM바디 1000만원 언더 OM바디의 3대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딱 요렇게 그렇죠. 콜링스의 OM2H 중에서도 저는 G 제일 좋아하고 G,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얼마 전에 했었던 산타크루즈 OM바디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트로마
트로마. 요렇게가 저의 1,000만 원 언더 3대장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산타클로스도 좋았는데. 네, 진짜 좋았어요. 아, 네. 좋았어요. 자, 이 OM2H 모델 기존의 점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작년 11월 22일 날 했던 스쿼드로 했었던 거. 이게 처음 했던 건 아니고 기존에 스쿼드 없을 때부터 이미 했었고 네.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시리얼 넘버 32002 모델 이게 76점 나왔네요. 명음 씨가 스카우터. 왜냐면 이게 연주력 측정기. 이걸로 연주하면 얼마나 잘 치는지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저는 여섯 줄이 날아오르는 소리에서 육룡이 나르샤. 네. 그 다음에 OM2H G 오늘 한 거랑 똑같은 저먼 스프루스입니다. 32023 모델. 이게 79.5. 이거 봐. 얘는 점수가 좀 다른 애들에 달라요. 비해서 좀 튀어 올라가요. 정말 좋은 아날로그 컴프. OM2H Great 이렇게 한 줄평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 32006의 OM2H A 이게 잘 들어온다. 네. 명엄 씨 뭐 77점 이것도 높네요. 명엄 씨 한 줄평이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음식. 저는 콜링스 전기장판. 약간 후끈한 느낌이 아하. 있죠. 에디론닭이. 그 다음에 트레디셔널 OM2H 토레파이드. 네, 31380 요게 76.5. 오래된 벽난로 앞에 앉은 가족. 저는 콜링스 온돌 요렇게 좀 그 T와 A는 기본적으로 좀 따뜻하고 후끈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바로 OM2H G 다시 한번 또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넘버 32366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01cm, 무게는 1.93kg, 두께는 98mm, 고프레 뒷돌 76mm이고요. 쉐입은 오케스트라 모델 OM 바디입니다. 상판은 가장 인기 있는 스펙 저먼 스프루스탑이고요. 측구판 인디안 로즈우드. 피니쉬는 하이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혼드라스 마호가니 모디파이드 V넥이고요. 헤드머신은 니켈 웨이벌리 16대1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트는 본넛의 44.5mm 너비, 지판은 에보니의 14인치에서 26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스케일 길이는 648mm, 그리고 프렛은 미디엄 18%, 네, 니켈 실버 프렛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렛은 20까지 있죠? 20? 네. 네. 브릿지 에보니입니다. 자, 요게 지판 공률 반지름은 355에서 660mm로 가는 거예요.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언제 들어도 좋죠. 아, 사운드 너무 좋아. 이 뭐 할 게 없다. 그냥 너무 좋죠. 그냥 좋죠. OM에서 들을 수 있는 뭐 최고의 스트로크. 너무 좋지 않아? 한 2영역쯤 되면은 스트로크 전용의 드레드넛이라는 게 다 뭔 소용인가 싶은 사운드죠. 그러니까 OM으로 스트로크 치고 있는데 너무 좋아. 맞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나요? RR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데 개음까지 많으니까 정말 진짜 좋잖아. 고해상도 청춘 사운드. 진짜 좋아요. 아, 좋아요. 틴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딱 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맞아요. 좋더라고. 라인 RR이 이렇게 아름다울 일이야. 오, 진짜 감동이 있네요. 이거
개치고 싶다. 어, 근데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좋네요. 자, 핑거 들어봤고요. 이 라인도 좀 들어볼게요. 아, 이거 뭐 근데 진짜 방금 라인 뭐 다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 멋지지? 그런 거 치면 되죠. 아, 좋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스트럼보다는 뭐 핑거 전용 사운드, 뭐 라인 전용 사운드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스트럼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아, 엄청 좋아요. 이걸로 스트럼 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거 한 대로 다 끝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좋은 사운드 잘 들어봤고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좀 비싼 기타들은 광수 치면 네. 티가 나죠. 티가 좋은 티가 나. 티가 나요. 어, 광수가 약간 그 어떻게 추구기 같은 느낌이라 추구기 강수량을 좀 광수의 그 물의 양을 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맞아요. 좀 그런 시험곡이죠. 네, 광수 듣고 오겠습니다. 뿅. 좋습니다. 정말 단비와도 같은 사운드. 광수 잘 들어봤고요. 명업쇼부터 보러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그 같은 모델을 만들어도 사실 공방이기 때문에 사운드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다 좋아요. 그래서 어, 이거 약간 빌더가 기계가 아닐까. 너무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네, 당신의 손을 존경합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빌더가 기계 같다. 저는 어, 그때 이제 육룡이 나르샤 6줄이 날아오르는 소리 이렇게 들었었잖아요. 어, 예전에 OM2H 모델 때. 이번에는 저는 육현이 개 육현이 개별적으로 다 짱이다 해서 육개장 드리도록 했습니다. 나 이럴 줄 알았어. 한 줄 한 줄 다 너무 좋더라고. 육현이 어, 개별적으로 짱이다. 하나하나가 좋네요. 육개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업시 사운드 32,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9점이고요. 어,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1점, 오. 평균은 80점입니다. 오. 지난번에 저희가 점원할 때 명음씨가 3712515, 저는 3612-1616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는 사운드도 똑같이 37로 올라갔어요. 오. 그래서 3712-1616 80이 넘었어. 80이 되었습니다. 와우. 자, 좋습니다. 이렇게 OM2H 80을 찍었어요. 지금 OM2H 형제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앞자리가 8로 갔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가 가성비가 지금 12 거의 턱걸이에요. 여기서 가격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바로 떨어집니다. 11로. 맞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컬리스도 리뷰 전으로 바로 나갈 게 틀림없는 기타 OMTH G 같이 리뷰해 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기타는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기타 가지고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